오늘은 제가 창피한 사진을 공개해볼까 해요. 나와주세요. 제가 화장으로 사기를 좀 잘 친다고 저는 이상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메이크업을 잘하게 된 그런 비법들을 크게 통틀어서 파트 1을 메이크업을 잘 할 수 있는 첫 걸음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의 메이크업 퀄리티가 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전달을 해보려고 해요.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창피한 사진을 공개해볼까 해요. 나와주세요. 와우. 나와주세요. 제가 화장을 되게 좋아했어요. 화장하는 걸 고등학생 시절부터 되게 많이 좋아하고 화장품을 많이 모으기 시작했었는데 정말로 화장을 잘하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화장 전과 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화장으로 사기를 좀 잘 친다고 저는 이상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부심 제가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메이크업 매부심과 그리고 두 번째 술부심이에요. 나는 술에 안 취할 거라는 그런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TMI였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메이크업을 잘하게 된 그런 비법들을 크게 통틀어서 파트 1을 메이크업을 잘 할 수 있는 첫 걸음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의 메이크업 퀄리티가 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전달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화알못 미우들이 보면 굉장히 유용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미우들 중에서 막 꾸미려, 막 화장을 하기 시작한 미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 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급발진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죄송해요. 삿대질 아니었어요. 이거 장난친 거예요. 이제 화장을 막 시작해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실수했던 것들 중에 우리 미우들은 실수하지 말라고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크게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좋아하는 색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본인에게 어떤 색이 잘 어울릴지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퍼스널 컬러가 시중에 많이 나왔잖아요. 퍼스널 컬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어플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높은 가격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퍼스널 컬러보다는 좀 더 캐주얼하게 퍼스널 컬러를 체크해주시는 분들도,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지셨고, 네, 여러분들이 퍼스널 컬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화장을 막 시작한 미우분들이나 이제 좀 꾸미고 있는 미우분들도 퍼스널 컬러는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크게 얘기를 해보자면 가을 웜분들은 화려한 색조가 되게 잘 받아요. 색조의 여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색조들이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고 막 화려한 메이크업이 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봄 웜분들은 깨끗하면서 맑은 느낌의 화장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여쿨분들, 여름 쿨톤분들은 정말 메이크업을 많이 덜어내서 과한 색조가 아니라 맑고 좀 청초하고 깨끗하게 퓨어하게 화장을 하는 게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퍼스널 컬러별로 어울리는 화장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체크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퍼스널 컬러를 알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브릭 색상 유행한다고 해서 그냥 무턱 사서 내 얼굴에 퍽 올려버리고, 요즘은 쿨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뷰티 유튜버들 따라서 나도 쿨톤을 한번 써봐야겠어, 아주 쿨톤 섀도우 사서 막 진하게 올려버리고, 이러면 진짜 화장에 미스가 나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었답니다. 이때 한창 브릭 색상, 호박 색상 유행을 한다 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음영을 팍팍 넣고 다녔어요. 정말 저한테 완전 안 어울리는 화장법이긴 해요. 사실 제가 메이크업 유튜버로서 이렇게 채널 운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렇게 화장법을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화장하면 저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퍼스널 컬러를 알고 가면 좋을 장점입니다. 그리고 화장의 유행법을 좀 알고 가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사실 화장법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올려놓고 있는, 하고 있는 이 화장법이 굉장히 남의 눈엔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과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화장법이 아마도 촌스러워 보인다면 트렌드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가 생겨나서 뷰티 유튜버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영상을 몇 개 보다 보면 알고리즘을 통해 내 채널에 이렇게 막 몇 개 추천이 돼요. 그러면 그때그때 유행하는 화장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화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뷰티 유튜버분들이 작년과는, 재작년과는 전혀 다른 화장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화장법에 유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서 유튜버분들이 화장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최근 아이돌들만 해도 옛날에 막 블링블링 내 뇌가 막 밀어버리다 이런 화장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아이돌 메이크업이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덜어내서 나오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메이크업 트렌드가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촌스러운 화장법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거는 좀 관심 있으시다면 체크하고 살짝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통틀어서 화장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처음 기초 단계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꿀팁들을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기초 케어부터 립 메이크업 단계까지 우리 미유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메이크업 사기꾼의 꿀팁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기초 케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초 케어는 제가 따로 인서트 컷을 찍어놓지 않았지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피부가 화끈하고 더운 상태에서 스킨케어를 올리면 큰일 납니다. 다 뜨고 난리 날 테니 최대한 서늘한 환경에서,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앞에서 서늘한 환경에서 스킨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볍고 촉촉한 제형의 스킨케어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쿠션이 얇은 제형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얇은 스킨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꺼운 스킨케어를 해주시고 얇은 쿠션을 발라버리면 이 궁합은 절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뜨고 막 난리가 나고 여기서 뭉쳐버리고 나는 분명히 내 얼굴 촉촉한데 올리는 것마다 뭉쳐? 개빡치네? 이런 상황이 이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있는 놈들을 가져다가 딱 세 단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촉촉한 스킨으로 먼저 피부결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적당히 가벼우면서 피부에 찹 잘 달라붙는 에센스나 세럼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 기능이 없는 보습크림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영양크림이나 기능성 크림들은 마녀스프 마냥 여러 그냥 재료가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베이스와 궁합이 안 맞을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최대한 메이크업 전에는 깔끔한 수분크림을 저는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베이스는 무조건 얇게 깔으셔야 됩니다. 보통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요, 면봉과 스파츌러 그리고 브러쉬가 있는데, 저는 보통 납작 브러쉬 아니면 면봉을 사용해서 도포를 해주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파츌러는 갖기 힘드니까 면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면봉에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골고루 묻혀다가 한 겹 올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스파츌러 절대 부럽지가 않게 여기 한 겹 쫙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면봉으로 도포를 한 다음에 저는 스펀지를 사용해서 두들겨 파발라주는데요. 이때 요 V존이라고 하거든요. 살이 두꺼운 부분을 두들겨주고 얼굴 피부가 얇은 나비존으로 올라갔다가 눈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얼굴 외곽을 마지막으로 터치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베이스 발라줄 때부터 얼굴의 양감을 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베이스를 얇게 깔아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얇게 까는 게 어려우시다면 그냥 면봉을 찍어다가 콕콕콕 콕콕콕 얼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콕콕콕 찍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발라주셔도 얇게 발라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파운데이션은 톤을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컨실러로 넘어가겠습니다. 컨실러는요, 보통 리퀴드 컨실러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잘 사용 하는 고체 팟 컨실러가 있어요. 저는 요 두 가지로 커버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리퀴드 컨실러는 넓은 면적, 중간 면적의 트러블들을 커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미 주근 깨는 팟 컨실러로 하셔야 돼요. 암튼 여드름 자국들이나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 컨실러로 충분히 잘 가려집니다. 브러쉬요, 손가락 말고 브러쉬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얼굴에 펴발라주세요. 펴발라주신 다음에 브러쉬로 살살살 펴발라주셔도 좋고 스펀지로 펴발라주셔도 좋습니다. 이건 팁인 인데요. 리퀴드 컨실러를 올려놓고요. 살짝 가만히 20초 정도 있어주면 좋아요. 컨실러가 공기 중에서 굳으면서 꾸덕하게 커버를 해주거든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컨실러 딱 열었을 때 그 봉에 묻어있는 컨실러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잘 가려져요. 엑기스마냥. 자, 이제 팟 컨실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팟 컨실러는 리퀴드로도 안 가려지는 나를 열받게 하는 놈들을 가려주시면 돼요. 튀어나온 여드름, 흉터 같은 거 이런 건 가려지기 어렵거든요. 다 말끔하게 커버를 해주신 다음에 팟 컨실러를 브러쉬를 사용해서 얼굴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쉐딩으로 넘어가보자면요, 쉐딩 하기 전에 꼭꼭꼭 투명 파우더를 해주셔야 됩니다. 투명 파우더를 해주셔서 유분기를 잡아놓고 가루 쉐딩을 올리셔야지 쉐딩이 뭉치지가 않아요. 얼굴에 개기름같이 보여지는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만 올렸을 때보다 피부 화장이 말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쉐딩 팁인데요, 여러분. 쉐딩 넣으실 때 우리 터프한 미우들 그러지 마세요.
올려버리시면 뮤지컬 배우 메이크업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대한 자연스럽게 쉐딩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통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거나 색이 나누어져 있는 쉐딩을 선호를 하곤 하는데 이 쉐딩을 사용할 때 제일 연한 색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올리고 브러쉬를 다 털어가면서 올려주셔야 돼요. 이때 중요합니다. 브러쉬 털어주세요. 양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패스츄리처럼 얇게요. 올려주시면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코 쉐딩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 턱 쉐딩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브러쉬를 살살 굴려가면서 턱 수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둥글게 둥글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최대한 힘을 빼서 레이어링 해가면서 올려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베이스 쉐딩 설명을 했으니까 아이 메이크업 설명을 해볼까요? 자,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요, 베이스 섀도우, 그리고 미들 섀도우, 음영을 줄 수 있는 섀도우, 그리고 포인트 섀도우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잘 구분해서 발라주셔야 되는데 먼저 베이스 섀도우를 바르실 때요, 베이스 섀도우를 하실 때 골고루 붙여서 또 다 털어내셔야 돼요. 양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메이크업에선. 다 털어내시고 눈 뒤쪽에서부터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살살살살살 앞으로 오시면서 터치를 해주세요. 위로 쓱쓱쓱쓱 부드럽게 올려가시면서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주시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건요, 언더에도 꼭 음영을 넣어주셔야지 눈이 커 보입니다. 언더 음영에는 살짝 섀도우를 한 번 더 브러쉬에 묻혀서 삼각존부터 터치를 해서 앞으로 쓱쓱쓱쓱 끌어오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첫 터치가 제일 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이제 섀도우가 탁 올라가는 순간이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브러쉬 시작하는 부분도 신경 써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음영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이 미들 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중간 크기의 총알 브러쉬에 골고루 음영 섀도우를 묻혀서 손등에 잘 굴려주셔야 돼요. 손등에 아주 덜어내주세요. 이 작업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들을 제일 괴롭히는 그 가루 날림의 순간이 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을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하는 그런 끔찍한 순간을 겪고 싶지 않다면 이 손등에 잘 덜어주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음영을 넣고 싶은 그 부분에 처음 브러쉬를 탁 대고 굴려가면서 눈 뒤를 막아가면서 음영을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때 삼각존에도 음영을 주실 때요,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삼각존 부분에 넓게 터치를 해주시면서 음영을 살짝씩 끌어내려가세요. 광대 넓으신 분들도 얼굴형 보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눈화장이 전체적으로 안정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삼각존에 음영을 넓게 주면. 그리고 저는 바로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는 편인데요, 저는 최대한 얇게 올립니다. 점막 위주로 터치를 해요. 근데 이거는 본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여러분, 아이 메이크업 하실 때 눈 크기를 결정하는 메이크업 요소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눈썹, 그리고 하나는 섀도우입니다.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의 눈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라인은 뭐냐면 그냥 눈 길이를 길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눈을 좀 트여 보이게 해주고 눈을 열어주죠. 그거밖에 없어요. 아이라인으로 눈을 키워주려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어두운 음영 섀도우를, 포인트 섀도우를 주시면 좋은데요, 아이라인만 띡 하고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포인트 섀도우를 아이라인과 함께 블렌딩 해가면서 올려주시면 눈이 훨씬 그윽해 보이고 그윽한 음영이 올라가요. 그래서 눈이 살짝 더 열어지거든요. 좀 더 튀어진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꼭 제가 하는 메이크업 단계입니다. 아이라인 블렌딩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 아이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삼각존 부분 설명을 할게요. 이 삼각존에도 음영을 꼭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애교살 펄 부분과 삼각존 음영 부분이 나눠지거든요. 여기 눈에 보시면 언더 속눈썹이 쫙 나 있잖아요. 눈매 따라서 여기 줄 기준으로 한 1mm 정도를 건드시면 안 돼요. 1mm에서 한 2mm 정도는 그윽하게 음영을 넣어주셔야지 눈이 위아래로 터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 애교살 부분에서부터 눈 여기 밑에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 그리고 여기 속눈썹 라인 부분에 애교살 펄이 침범을 하면 눈이 훨씬 작아 보입니다. 펄을 넣었는데 눈이 작아 보여요. 굉장히 꼬막눈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삼각존 음영, 이 속눈썹 라인을 절대 애교살 펄로 건드시면 안 되는 거 정말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눈 크기를 결정하는 속눈썹 부분 설명해 볼까요? 속눈썹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꼭 해주셔야지 눈이 커 보입니다. 제가 아까 눈이 커 보이는 요소 중 하나가 속눈썹이라고 말씀드렸죠? 뷰러는 꼭 하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마스카라 할 시간은 없어도 뷰러는 해라. 바짝 집어주시면 눈이 훨씬 커 보일 거예요. 그리고 메이크업 눈화장 퀄리티가 훨씬 속눈썹이 있어야 이뻐 보여요. 저는 속눈썹을 붙이는데 실제로 비교샷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눈이 훨씬 커 보이죠? 속눈썹의 효과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블러셔를 설명을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색이 보일 때까지 블러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색이 내 눈에 보여야지
또렷하게 보여야지 아 직성이 풀려 아 사이다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러면 촌스러워지고 불타는 고구마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브러쉬예요. 블러셔를 골고루 붙여주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양 조절 다 털어주셔야 돼요. 털어주신 다음에 본인 얼굴형에 맞는 영역을 선택을 해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첫 터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진해져야 되는 블러셔가 시작돼야 되는 부분에 브러쉬를 올려서 그 후에 블렌딩을 해가시면서 퍼뜨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블러셔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블러셔가 어느 정도 돼 있긴 한데 저는 딱 요 정도를 선호하거든요. 은은하고 뭔가 뿔그스름하게 양 조절 잘해서 한 3번 정도만 왔다 갔다 해도 예쁘게 색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보통 요즘 블러셔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너무 막 특히나 색감 있는 블러셔를 그냥 양 조절도 안 하고 터프하게 그냥 난 멋진 사람이야 올려버리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립 메이크업 부분 설명을 하자면 립 메이크업은 제가 사실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각질 제거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서 아! 여기는 조금 민망할 수 있는 그냥 제가 하는 꿀팁 하나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꼭 각질 제거를 해주시는 걸 추천할게요. 일단 립 메이크업을 해주실 때 포인트 립 덩그러니 맨 입술에 따다닥 올려버리지 마시고요.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려면 베이스 립은 꼭 하고 가시면 좋더라고요. 저는 매트 립을 보통 베이스 립으로 선택을 하는 편인데 새끼손가락이나 브러쉬를 꼭 사용하셔서요. 입술 안쪽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세요. 입술 각질 사이사이에 다 먹여가면서 꼭 펴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 립을 올려주시면 좋은데 이때도 그냥 터프하게 립 봉채로 따다닥 올려서 맘맘맘맘 해버리지 마시고 브러쉬 사용하시면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정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메이크업 사기치는 꿀팁들도 끝이 났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건 꼭 챙겨주세요. 먼저 퍼스널 컬러, 본인 톤 찾기, 그리고 양 조절. 메이크업의 양 조절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뷰티 유튜버 분들, 메이크업 잘하시는 분들, 소개 잘해주시고 설명 잘해주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올리셨어요. 그동안 내 얼굴에 윤곽에 맞는 화장법을 좀 찾아놓기. 그리고 색조는요. 파알못 분들은 웬만하면 눈에는 깔끔하게 가세요.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주시면 메이크업의 사기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까지 했으면 제 사기법 전달도 끝이 났고요.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 혹시 우리 미우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여기 댓글이나 아니면 저에게 DM을 날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 트름 나왔어. 읍스! 다시!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재미나게 만나보도록 해요. 안녕!